최근 지역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법안 세 가지가 입법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쇠퇴한 상권 제도약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또 현재 지역 규제 자유특구도 자동 연장제가 도입됩니다. 정석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쇠퇴한 지역 상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의 제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맺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먼저 상권을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 상생구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세제와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특례를 지원합니다. 쇠퇴한 구도심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존에 이제 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버티지 못하고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도 사실은 생기고 있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적용될 때 상인하고 점포주나 이런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서로 협력이 잘 될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촉진 책무, 기관 간 상호 협조와 협력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각종 특례와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혁신 선도 기업과 스마트 혁신 지구 제도,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공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납품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나 또는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가 이를 공시함으로써 그 대외에 구속력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이동식 협동노부특구와 경북의 사람용 햄프특구도 실증 특례 연장 제도가 적용돼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